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보호공공의료팀의 활성화와 보호노인장애인과를 노인업무와 장인업무로 나누어 분과할 것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호공공의료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의 공공의료팀은 팀장 포함 4명의 인원으로 충청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료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하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의 공공의료 행정력은 너무 취약합니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민 수요 증가에 맞춰 공공의료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또는 업무의 적정 배치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의 서비스 요구는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 2,747억 원에서 2021년 현재는 8,782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노인 인구도 약 22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시대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 역시 급증했습니다. 노인장애인은 대상의 욕구와 성격이 다른 업무로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확대에 부응하고 도민께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단의 전담부서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과에서 수행 중인 곳은 우리 충북을 비롯하여 강원도, 세종시 3곳뿐입니다. 29만의 노인, 10만의 장애인, 나아가 164만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팀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노인장애인과의 분과를 즉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